연산군 묘역에 왔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10대 왕으로서 1476년에 태어나 1506년까지 사셨고 우리 나이로 3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1494년에서 1506년까지 재위하셨으며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과 폐비 윤 씨의 아들로 태어나 1494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붓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 지어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죠.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반정으로 폐위되고 이복동생 진성대군이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연산군으로 강등되고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해 3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12년 부인 신씨가 묘를 강화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중종은 1513년 왕자의 예에 따라 묘를 옮기고 양주군의 관원이 제사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예전에는 양주 지역이었습니다. 왕릉보다는 간소하나 왕자의 묘제에 따라 곡장, 혼유석, 장명 등 문석인, 제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묘역에 있는 성물들은 조선 전기 능묘 성물의 조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 묘 아래쪽에는 태종의 후궁 의정궁주 조씨의 묘, 연산군의 딸 휘순공주와 사위 능양의 구문경의 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묘역을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위쪽에 연산군과 부인 신씨 묘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반 왕릉에 비해서는 많이 규모도 적고 좀 초라한 감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부인 신씨 묘. 그리고 여기는 의정공주 조시묘. 그리고 여기 맨 아래쪽에는 연산군 딸과 사위의 묘가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역이 조성되어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